예, 제 옆에 민주노동자분이 민주노총. 아, 8시부터 하려니까 정신이 없었겠지. 네, 민주노총의 우리 금속노조의 서다이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민주노총 어때요, 좀? 예? 아, 민주노총 좋아요? 아니 뭐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요. 뭐예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입니까? 아, 뭐 여기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소굴 아닌가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 나온 사람들 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아니, 우리 이제 윤 땡땡 대통령께서 아,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이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아, 이렇게 뭔가 입에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기분 나빠. 그렇죠. 안 좋은 기운에 자꾸 불쾌. 불쾌. 아, 그래서 윤 땡땡. 네, 윤 땡땡. 아, 민주노총 결의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조합원들이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윤 땡땡이라고 하자고 그냥. 그러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그거 괜찮네. 예. 아,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이런 것도 걸릴 일이 없고. 지금 우리 저 서다이치 부장님이 윤석열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나쁜 기운이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예, 그렇죠. 윤땡땡으로 하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아, 뭐 이렇게 계속 건드려서요, 우리를. 아. 이번에는 또 뭐 회계 공시 안 하면은 그 조합비에 대한 그 이제 소득공제에서 제외시키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뭔 소리예요? 회계를.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헌금을 한다든지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이렇게 시주를 하신다든지 하면 이제 그 기부금 처리가 돼서 소득공제 맞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예. 마찬가지 노동조합에 내는 그 조합비도 마찬가지. 네. 이런 어쨌든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수십 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냥. 예, 근데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회계 공시,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혜택을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조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거 가지고 치졸하게 하고 있어서. 그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 윤땡땡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도 윤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윤땡땡에 대해서 예. 지금. 퇴진투쟁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퇴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난 5월부터 이 탄핵이라는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끌어내는 네.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윤석열 퇴진 아니죠 윤땡땡 퇴진 아 입에 붙어갖고 죄송합니다. 윤땡땡 퇴진에 대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부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퇴진 구호를 걸긴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윤땡땡 하고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취지로 어쨌든 이제 퇴진구를 본 거죠.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게 네, 민주노총의 그렇죠. 결의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성명서에 나는 아니, 너하고 매번 이제 뭐 성명서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뭐 언론에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정말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다 읽어보진 않으니까요. 네. 아 지금 민주노총 그 위원장 선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1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아, 11월입니까? 예, 예. 지금 얘기 듣기로는 11월 11일 그렇죠. 11일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날. 예. 그날 민중총 걸기 대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하겠다. 이런 네, 네. 이런 첩보가 용산 첩보입니까? 용산에서 흘러나오던데. 어떻게 그래? 아니, 다 이제 공표한 거고. 공표한 뭐, 거예요?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네. 뭐 대통령실하고 어때 뭐 다른 연관이 있으신가 보네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 이제 2015년, 16년 네. 때도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를 민중 총궐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2015년도에 민중 총궐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백남기 선생님께서 그 이제 그 물대포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러지셔서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좀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 마찬가지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때 민중 총궐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2015년 민중 총궐기 때도 그랬고 네. 2016년 민중 총궐기 때도 그렇고 사람들 반응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었다. 지금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네.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를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있으면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저희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민중총궐기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촛불항쟁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예. 뭐 작년에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네. 2016년 당시에도 아 이게 뭐 어쨌든 좀 모여서 한번 어쨌든 경종을 울리는 거 박근혜 자꾸 이렇게 퇴행하지 마라 역주행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예. 하려고 했었는데 뭐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될 줄이야 뭐. 근데 그럼 9월하고 10월에 민주노총의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9월, 10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아, 그 문제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또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국회에서 아, 왜 그러는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아, 모르겠어. 이게 지금 박강호 원내대표 사람한테 뜸이 지금 해갖고 말이야 수레수 탄든 브레수 탄든 어?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데 말이야 죽기 살기를 하는데 원내대표는 보이질 않아. 참 뭔가 좀 아. 국회 내에서 아, 국회 보이콧하기라도 하겠다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야당 제1당 자기 당 대표가 지금 국기를 끄는 지가 13일째에 들어갔는데 네네. 아무 얘기도 안 해. 뭐 하긴 하겠지. 뭐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지 뭐.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액션. 하여튼간에 예. 예, 예. 노조법 2, 3조도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발의된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래됐죠. 예, 이제 예. 오래됐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가반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정당들 정의당이든 등등등 좀 한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얘는 그때 좀 논의를 해서 뭐 너무 강한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좀 깎아내고 뭐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채워내서 통과를 시켰으면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그럴 리는 없죠. 당연히 뭐. 지난 얘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네. 힘들어. 그 생각만 하면은 아유, 친구들하고 좀 저녁 때 뭐 약주 한잔 하다가 네. 그 얘기 하면 그냥 짜증만 나와. 그죠. 아니 다 그러니까 이제가 중요한 건데 에이, 지금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 문제, 역사 왜곡 문제, 후쿠시마 문제, 또 박정원 대령 네. 멋있잖아요. 하여튼 네. 이런 문제. 계속해서 뻘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뻘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이념 자기 이념 속에서 자기 노선 속에서 나오는 일관된 행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뭐 홍범도 장군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뭐지 네. 지금 이제 그 윤땡땡 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소위 네. 뉴라이트 세력이라고 지금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기들이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예.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 구한말 예. 그리고 20세기 초에 예.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것 우리 민족을 근대화시켜준 것은 일본이다. 당시 신장로도 났고 학교도 세웠고 뭐 공장도 지어줬고 이렇게 해서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게 일본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는 뭐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은인인 거죠. 일본 제국주의가.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남북한 이 알지도 못한 바보 멍청이들이 날뛴 거예요. 그냥 시대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대세가 이거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노가 뭔데 뭐 이렇게 하찮은 것들이 천한 것들이 총 들고 싸워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이죠. 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석 전후로 해서 예. 여론 상당히 악화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예. 제 감으로는.
그러면은 민주노총이라든가 좀 전에 안 변해라고 우리 저 안진걸 변희재 대표 나왔는데 이제 그 세력이 다 모이겠다 그러더라고요. 후쿠시마 반대 그다음에 또 촛불행동 기타 등등. 민주노총도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최고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 어쨌든 논의를 하고 같이 이제 어쨌든 원탁 테이블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걸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노동조합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좀 기동성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앞에 쓸 사람이 과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을관계 메가리들 없어져 갖고 말이야. 아이고, 메가리 없어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어쨌든 사회 자체가 워낙에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졌어요. 맞아. 너무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취직하기 너무 힘들지. 다 알바 안 뛰는 대학생들은 진짜 재벌 자식들 빼고는 다 이제 알바 뛰면서 학교 다니는 청년 거고. 청년 백수가 지금 120만이라는 거야. 취직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제 그리고 뭔가 이제 사회 전망이나 내 인생의 전망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 어떻게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거야 지금 이러니 이제 못 나서는 거죠 사회 문제에 사실 사회 문제에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은 어쨌든 조합은 동의가 필요해야 되니까 뭐 예컨대 그 뭐 많이 이제 그 좀 그러긴 하지만은 뭐 성명서나 솔직히 성명서나 발표하는데도 적어도 이제 그런 뭐 조합원들 동의를 얻고 발표하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명의를 위원장 명의로 하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거는 기대가 민주노총의 그 이 딱 떡대 벌어진 조합원들이 말이야 좀 앞에 딱 서갖고 말이야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싸우는 걸 저희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예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자 누구지 윤땡땡을 바꿔냈어. 어쨌든 뭐 지금이 됐든 두 달 후가 됐든 총선 이후가 됐든 어쨌든 바꿔냈어. 혹은 이제 뭐 식물 정권이 됐어. 총선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좀 광범위한 좀 범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이 합의를 만들기 위한 좀 공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막편 나와서 싸울 수는 있어요. 데모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뭘 위해서 싸우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많은 동력이 붙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뭐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니까 쉽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두환 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구로 지역의 파업 투쟁도 있었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는데 다들 전두환 때려잡자는 얘기 많이 했거든 실제로 마찬가지로 지금은 예를 들면 민주노총의 뭐 예를 들면 금속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탄핵 그 저 파업 하면 안 돼요? 아 윤석열 탄핵 파업 하고 말이야 한 이틀이라도 그럼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봤을 때 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앞에 왜냐하면 그게 싸움이라는 게 누가 앞에서 싸워줘야 되거든. 7월 달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걸고 딱 그냥. 탄핵을 걸고. 탄핵을. 아 걸고. 저는 이제 탄핵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저는 이제 국회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그렇지. 어쨌든 게 필요한 거 좀 일단 거기서부터 걸릴 거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거 심판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러면 윤석열 퇴진 그러니까 스스로 하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그거 걸고서 한번 한 이틀만 좀 하면 안 돼요? 기아자동차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제 바람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회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싸움이 보면은 누가 이렇게 좀 앞에서 쳐줘야 되거든. 네, 이게 조직적으로 있어요. 과거에 대학생들이 진짜 그렇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희생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뭐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쌍해. 힘들어. 야, 니들 좀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그 말을 못 하겠어. 물론 대진년 학생들은 싸우지만 그리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아예 좀 뭐 그러한 대열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한번 그냥 우리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이번 3일 동안 돌아가면서 파업한다. 아,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겁먹을 거야. 그렇죠. 겁먹어. 뭐, 그럼 국민들이 딱 모이지.
더 모이지. 저희가 이제 7월 종합을 했는데 아,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네. 지속성이 없고 일회성 파업으로 붙였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좀 아쉬워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또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엄청난 거지. 또 공력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은 더 많은 이제 공력을 들여야 되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우리 윤땡땡이 양념을 많이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 네. 조건은 무르익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나 터질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터트려야 되는 거지. 네. 우연적 사고라는 거는 이게 뭔가 쳐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4.19 혁명 때 이 네. 고등학생들이 일어나니까 그 김주열 군 참 죄송스럽지만 네. 마사에서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다 일어났거든. 고등학생들이 시위할 줄 누구 알았어? 그것도 대구에서. 그게 이제 폭발한 거죠. 이제. 폭발한 거거든요. 네, 서울에서도 이제. 2019년도에도 부산의 시민들이, 부산대학, 유신대학이라고 하는 부산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총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됩니다.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민주노총이 그냥 한 일주일 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회사 잘리고 이러면 다 이게 소리소리해서 다 이제 뭐 취업 보장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네, 그런 뭐 부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냐면 민주당이 잘 안 하잖아. 대표 그러게요. 단식하고 있는데. 네. 그냥 동력이 잘 안 사, 그래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뭐 멘트를 하는 게 네. 뭐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뉴스를 다 찾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뭐 소문들 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사실 다른 걸 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런 것까지 뭐 이런 건데. 사실 얼핏 보기에는 아 진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많겠다. 좀 힘들지 않겠나?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게 뭐 이런 느낌을 인상을 받죠. 인상을 받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한 뭐 한 달은 읽어야 된다. 뭐 가장 섞여서 그럼 뭐. 또 조사 자료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도 어쨌든 제대로 된 기소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윤석열이 아 말했네 윤땡땡 대통령 된 이후로 그렇게 계속해서 뭐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대통령 하면서 한 것은 뭐 이재명 대표 뭐 잡아가려고 하는 뭐 기소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압수수색 그 잘한 압수수색하고 그럼 도대체 뭘 압수수색을 했는지 뭐 아무것도 안 났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 세간이 어떻습니까? 양쪽 의견이 좀 엇갈립니까? 지금 이제 지 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야 검찰 진짜 무도한 놈들이다. 진짜 이재명이 결백한데 그래서 결국은 쓸 수 있는 수단이 단식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또 이재명 좀 워낙 검찰과 언론의 그 프레임에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좀 보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떤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얘기야? 조합원들 개개인들한테 다 두 가지 어쨌든 그 감정이 다 있어요. 그죠? 예, 둘 아 좀 너무 뭔가 좀 진짜로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아 그렇게 털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 누가 저기 공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게 공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워낙 언론에서 쏘아붙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이야기 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동관이 뭐 그런 아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온 스타이크 야구를 잘 모르나 봐. 어쨌든 스타이크 하나 갖고 나오지 안 되는 건데. 윤땡땡이 야구 잘하거든. 그러니까 원 스타이크가 없으니까. 아니 부동시루인데 잘 던지더라고 하여튼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뉴스타파 가지고 그 이제 뭐 그 사태 가지고 무슨 뭐 국기문란을 할 반 뭐 네. 국가적 범죄 행위에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와 이런 진짜 내가 그런 말한 사람이 진짜 극악무도한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광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보수 언론들 특히 뭐 조중동 다 사형 시켜야죠. 그렇지. 가짜 뉴스를 얼마 만에 생산했습니까? 맞아요. 예. 뭐 당장에 이제 윤미향 의원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총련이
뭐 조총련 행사에 가서 뭘 했다 그러는데 조총련이 아니라 간또 대지진 뭐 희생자 백주기 기념 네. 추도식을 간 거잖아요. 네. 여기에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모여서 그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여기에 조총리 하나 끼어 있었던 거예요. 민단이 왜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민단이 들어갔어야지. 민단 거기 들어가 같이 하자고 해도 하지도 네. 않았어요. 민단은 가서 뭐 조총련의 관계자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 행사를 조총련이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조총련이랑 가서 뭐 뭘 한 것처럼 다 사용시켜야죠. 그 김기현입니까? 그 뭐냐 그 국힘당 그 대표 김기현이 그, 김기현이요. 그런 극악무도한 말을 자기 자신한테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두는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 나라가 진짜 망조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그 거의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후퇴한 거예요. 그 이 사고방식 자체 그리고 이런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내뱉는다라는 것은 지가 되게 잘난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반역죄래 뉴스타파 자 그 박정희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예. 않겠지만은 그 뭔가 긴급조치 유신하고 나서 긴급조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긴급조치 하고 이렇게 막 뭐 때려잡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언비어 퍼뜨렸다. 맞아요. 그게 뭡니까? 박정희 욕하면 다 잡아간 거 유언비어 퍼뜨렸다. 그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아. 자기네들은 다 가짜뉴스 양산해내고 이상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부풀리고 침소봉대하고 온갖 폐악질은 다 하고 있으면서 뭐 온스테이크 아웃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무슨 네. 뭐 사용을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렇게 애들이 근데 그걸 아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정권하고 거리가 멀다. 제발 입에 자유라는 말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기 모순적이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자, 화가 나죠. 예, 윤땡땡. 오늘 우리 저 서다이치 부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땡땡으로 부르자. 나쁜 기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 피해야죠. 예? 명예훼손.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허위사실. 허위사실.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윤땡땡이 허위사실인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